마이크. 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 제가 막 지금 몽골에서 행사를 마치고 역삼동에 위치한 여러분들 많이 소문 듣고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빠르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철순의 버터짐이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헬스장인데 아직 공사가 덜 되고 가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제 개인 전용 출입구입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된 곳인데 자, 문 열자마자 바로 제 방입니다. 네. 와. 아직 가구들이 덜 들어왔어요. 제 방이고 여기가 제 개인 전용 샤워장이고요. 네, 좀 여기를 좀 귀빈들이나 아니면 셀럽분들 아니면 이제 연예인분들 샤워장으로 이제 따로 빼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표 사무실, 제 사무실입니다. 아유, 아직 이제 공사 중에서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오픈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제 직원들 휴게실입니다. 이제. 이쪽도 직원 사무실이고요. 이거 공간이 진짜. 아니 헬스장 들어가지도 않은 거 맞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제 비밀의 통로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풋살장입니다. 아니 헬스장에 풋살장 있는 거 처음 본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실내 스포츠가 많이 인기가 있어서 풋살장은 이제 따로의 부가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쪽은 이제 아직 이제 파티셔가 쳐지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속눈썹, 왁싱, 네일아트, 뭐 눈썹 문신까지 이제 샵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닝룸. 태닝룸에 이제 태닝머신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야, 이거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이치텐의 김웅서 작품입니다. 아, 별로야 별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라이오테라피 장비가 들어와요. 급속 냉각기 아시죠 여러분? 크라이오 테라피 머신이 들어오고 여기가 바로 이제 스크린 골프존입니다. 아직 장비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스크린 골프 타석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VIP 스크린 골프존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VVIP 스크린 골프존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골프 타석이 총 10개, 스크린 골프 10대가 들어오고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이쪽은 샤워장인데 샤워장은 간략하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폴댄스 존입니다. 폴댄스도 아직 공사가 덜 됐네. 아, 이 친구들이 제가 잠깐 해외 가서 한눈 파는 동안 아직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여기는 이제 세면대가 들어오고요. 이쪽부터 쭉 유산소 기구입니다. 와, 이게. 기구고. 자, 여기는 바로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힙존입니다. 힙 운동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담 테이블, 그리고 인바디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인포. 직원분들 잘 뽑았네. 그래도 오늘 처음 뵀는데 그리고 이쪽이 이제 들어오는 입구인데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타볼 때 딱 놓고 이제 달려가면서 점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지하철을 안 타서 좀 오래됐는데 요즘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들어올 때 앞에서 벨을 누르면은 또 상냥한 외모의 FC 직원분이 와서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상담을 해줄 거라는 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또 쭈루룩 머신입니다. 이쪽부터도 다 머신이야. 대한민국에서 여기보다 헬스 기구가 많은 데 있으면 나와보세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쪽 바깥쪽에서도 이제 야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철봉이라든지 턱걸이, 타이어부터 해서 다 올라갑니다. 저희가 총 머신 중에서 이 파워렉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렉이 총 12대나 있습니다, 무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토처 시리즈, 창가 쪽으로. 그리고 이 꽃이 어디냐? 아, 이건 레슬링인가? 자, 여기가 이제 격투기에 관한 모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 또 케이지 있지 않습니까? 케이지. 와. 자, 안에는 이제 또 샌드백이 한 12개 정도 또 들어오고요. 현재 지금 이곳에서는 지금 명현만 선수 있죠? 우리 격투기 선수. 명현만 선수의 언더테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격투기 프로그램이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시간에는 이제 따로 격투기 수련원들, 이제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사가 덜 끝났는데 이쪽이 이제 제품 DP존이에요. 쥐메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에 관한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DP가 될 홍보 부스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샐러드바입니다. 샐러드바요? 네, 샐러드바에 아직 기구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안에 이제 또 여러 테이블이 들어오고 샐러드바. 그리고 이쪽이 바로 또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황다방. 황다방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또 이제 많은 선수들이 워킹이라든지 포즈 연습을 할 수 있는 포징 종목입니다. 이쪽으로 쭉 거울이 걸리고 이제 모든 사방에 거울이 걸리고 이쪽은 이제 매트가 깔려서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존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은 아직 이제 공사 중인데 안쪽은 이제 컨디셔닝 케어를 위한 이제 마사지 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프리웨이트인데 프리웨이트에서도 이제 하체 운동, 하체 머신이 쭉 깔리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덤벨 존입니다. 덤벨. 덤벨이 지금 현재 이 끝에서 저 한 40m 구간까지 여기서 70kg 덤벨 또 100kg까지 120kg 덤벨까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근데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기구가 절반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화물 선박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기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주문해서 아마 11월이랑 내년 2월에 모든 기구가 풀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헬스장이다 라고 자부한 게 뭐냐면 저희 버터짐 같은 경우는 1300평이에요 1300평인데 물론 1000평 이상짜리 센터는 많은데 대부분 뭐 수영장으로 빠지거나 탕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GX룸 아니면 뭐 스피닝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막상 웨이트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단 한 군데 잡아간 건 웨이트존은 여기보다 큰 곳은 없습니다. 오로지 헬스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 잠깐 투어를 했는데 힘들어요. 땀이 나. 아, 헬스장 저기 내부 한 두세 바퀴만 돌아도 유산소 다 한 것 같겠어요. 그죠, 이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직원들이 어디 짱 박힌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 숨어 있으면 찾질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센터를 준비하려고 제가 1월 말부터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공사 원래 완공 시기가 7월 15일이어서 7월 15일을 오픈으로 잡았는데 벌써 이제 10월달이 다 됐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났고 제가 이제 좀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게 전생에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왜 꼭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사업에 있는 그 달은 왜 102년 만에 최대의 장마가 오고 왜 또 역대급인 태풍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공사로 인해서 침수 피해도 굉장히 많았었고 어제 서울에 내린 비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완공이 돼서 오픈하기로 했던 센터가 예산이 그때는 한 35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무려 60억의 금액이 나간 그런 헬스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또 훌륭한 그런 스타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많은 그 운동 매니아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서 한국에 좀 대형 스타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런 좋은 공간을 생각을 해보게 됐던 계기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탄생하게 된 헬스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사를 보시고도 좀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중간에 아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렵게 오픈한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역삼동 722번지 지하 1층 황철순의 버터짐이라는 헬스장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많은 인재들과 또 더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은 현재 이제 공사 중이긴 하지만은 가 오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운동과 샤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 외적인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격투기 쪽하고 그리고 저기 폴댄스 쪽은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한 보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간 시점으로부터. 근데 이제 현재는 가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세일이라고 하죠. 가장 오픈할 때 가장 싸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현재는 운동과 샤워는 가능하시다라는 점, 헬스장으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